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짜장면하고요 탕수육 만두입니다. 예,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짜장면이 갑자기 먹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배달은 되게 빨리 왔는데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느라 약간 시간이 걸려서 면이 살짝 이렇게 됐는데 배달 자체는 되게 빨리 왔습니다. 따뜻할 때잘 시간 딱 맞춰가지고. 그 배민원도 아니고 그냥 일반 배달로 했는데도 빨리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준비하느라 좀 시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딱 이제 배달 오면은 방송을 켜고 주문하는 게 아니고 미리 주문해가지고 이제 그 뭐야 방송 켜고 막 이것저것 설정하고 하다 보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 잘 비벼서 예. 맛있겠다. 짜장면은 정말 언제나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도 할까. 네, 중국 요리인데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돼버린. 맛있겠죠, 여러분? 자, 이 정도면 잘 비워진 것 같고요. 일단 짜장면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이 메인이긴 한데, 저한테는 이제 짜장면이 메인 같은. 예. 자, 다 같이. 그래, 바로 이 맛이에요. 짭조름 달달한 이 짜장면의 맛. 짜장 소스 너무 좋습니다. 예. 짬뽕도 맛있는데 예. 맛있죠. 근데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죠, 여러분들. 아, 오늘은요 2022년 6월 17일 시간은 저녁 9시 13분입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이제 또 이거 찍먹, 찍먹. 예. 맛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좋아하는 예. 춘장의 양파 단무지 다 있죠. 어우, 진짜 맛있네요.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 네. 짜장면 너무 맛있다. 오랜만입니다. 큐큐 항상 잘 뭔가 보고 있습니다. 삶이 바빠. 라방엔 자주 못 풍자부님이 오네요. 만원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아, 바쁘시구나. 네네. 화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신난다. 예, 와룡님 반갑습니다. 오늘 후원 터졌어요. 너무 기쁩니다.
아, 좋아요. 지리나요? 만두. 앞에 이제 간장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간장도 이렇게 있고요. 간장에 찍어서 삼각만두. 맛있습니다. 챔챔님 맞습니다. 아니요, 퀄리티 투어는 판매했고요. 지금 PCX 125로 기변을 했습니다. 기변한 지좀 됐는데. 아, 인물 식당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간만에, 예.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일반 배달인데도 오, 배달이 빨라요. 퀄리투어의 장단점은 제가 리뷰 영상에 자세히 설명해놔서 그거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거 이상으로 내가 잘할 말이 없어가지고. 퀄리투어 그 리뷰 영상 보시면 됩니다. 딱히 뭐 단점은 못 느꼈는데 좋아서. 아, PCX 125 2021년식 ABS 산지는 좀 됐습니다. 좀 됐죠 이제. 혼다의 명차라고. 그 소모품만 제때 잘 교환해주면은 뭐 고장 날 일이 거의 없다고. 예, 왼쪽 문알님 추천 감사합니다. 배달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일반 배민원도 아니고 일반인데요, 배민원처럼 빨렸어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듭니다. 찍먹. 너무 맛있어요. 아니 이제 그 중식 안 먹은 지좀 돼가지고 오늘 갑자기 먹고 싶어서. 정말 맛있습니다. 만두.
근데 그 P6가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싼 거래요. 일본에서도 그렇게 비싸진 않는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비싼 거라고. 그러니까 뭐 거품 가격이라서 신작가가 비싸니까 이제 중국가도 비싼 거죠. 네, 매물 엄청납니다 지금. 저도 중고로 샀는데 연식하고 키로수 대비해서 저도 좀 저렴하게 샀거든요. 판매자가 또 착해서 만나서도 또 좀 깎아줬어요. 그런데 잘 샀다는 소리 들었는데 오, 내 거 더 싸. 키로수 대비해서, 연식 대비해서 내 거 더 저렴하게 올랐는데 막 요즘 매물이. 아, 좀 기다렸다 사야 되나 그런 생각도. 근데 저도 뭐 나는 만족할 만한 가격 샀고. 아, 그죠. 왼쪽 말이 그 말이 정답. 딱 사고 싶을 때 샀는데 뭐 적당한 가격에 샀다 그러면 뭐 이득이죠. 아, 오토바이 PCX 125. 그래서 이제 은중 누나님 말씀처럼 그래,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더 저렴한 게 올라오긴 하는데. 아, 매뉴얼 마이크? 저 이종소형 면허 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근데 매뉴얼 바이크는 진짜 못하겠던데. 이게 클러치가 조금만 하면 바로 그냥 시동이 꺼져. 근데 제가 이제 아퀼라 300으로 배웠는데 힘은 엄청나던데. 힘은 그냥 살짝 당겨도 팍팍 나가. 막 뭔디. 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오토바이 중고 매물 많이 올라오고 저렴한 게 이제 배달용 스쿠터들 있잖아요. 좀 비쌌던 것들, PCX나 MX 같은 거, 그런 거는 비전 뭐 이런 거, 비전 110 뭐 이런 거는 진짜 매물 엄청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배달업이 이제 좀 많이 비수기라서. 근데 매뉴얼 바이크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 없을걸요? 네, 스쿠터는 그렇다 쳐도 매뉴얼 바이크는 뭐 국산도 좀 있잖아요. 코멧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별로신가? 아, 맛있다. 아, 예, 짜장면 너무 맛있네. 아, 그죠. 이 영상 저도 그래서 첫 오토바이인데 바로 그냥 PCS로. 아, 그죠. 또 막 속도 너무 그러면은 또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아, 근데 진짜 저도 이제 오토바이도 타고 그 배달도 하고 있는데요. 아, 진짜 너무 엉망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 같은 배달. 그것도 배달을 안 하더라도 오토바이 타면 사람들이 변하나 봐.
막 갓길 주행, 차간 주행 이런 거는 기본이던데 막. 그니까요. 막 위험하게 해도 그냥 남들 피하는데 빨리빨리 가버리면 또 그나마 난데, 그죠? 빨리빨리 사라져버리면. 근데 야, 한 번은 신호대기 하다가 이제 파란불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출발하기 전에 배달 오토바이 하나가, 제가 맨 우측 차선 끝에 있으니까 오토바이는 거잖아, 지정차로 때문에. 있고. 아, 근데 나이 좀 있는 사람도 그래요. 있고, 이제 출발하는데 처음에 일단 하나가 먼저, 배달 오토바이 먼저 쏙 지나갔어. 근데 그거는 빨리 사라졌으니까 뭐 나랑은 뭐, 아, 뭐 그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배달 오토바이가 아니고 그냥 그 뭐지, 정장만 입고 스쿠터 타는 사람이, 내가 가는데 갓길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나를 이렇게 앞지르는데 부딪힐 뻔했어. 나 그때 넘어졌으면 비접촉 사고야. 순간 놀래가지고 흔들었어요. 근데 나를 봤더라고, 블랙박스 돌아보니까. 이렇게 보고 벗으면은,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갓길 주행 이거 자체가 잘못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자전거 빼고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갔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랑 부닥칠 듯이 이렇게 하더라고. 와, 너무 황당해서. 너무 좀 어이없더라고요. 아, 그것도 스쿠터고, 스쿠터예요, 스쿠터. 그 사람도 매뉴얼 바이크도 아니고 스쿠터에, 빠르지도 않고. 내 거보다 안 좋지. 125cc 스쿠터 끝판왕이 MX랑 PCS인데.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막막 사고 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위험하고 막 그래서 블랙박스에 SD카드를 뺐죠. 그래가지고 스마트 국민재보로 신고했어요. 그냥 그랬더니 회신이 왔는데, 벌점 10점에 뭐 과태료인가 뭐 얼마 준다 하는데. 아, 방장님 반갑습니다. 웬만하면은 신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사고 날 뻔했어요. 바로 앞에서 스쳐서 지나가니까 놀래서 넘어질 뻔했어. 근데 넘어졌으면은 진짜 사고지. 아, 메뉴 지립니까? 그리고 이제 신고해줘야지, 그렇게 운전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니, 근데 또 다시 할수 있지. 나이도 좀 있어 보이던데, 배달 오토바이도 아니고. 근데 왜 그렇게 해볼까? 진짜 방어 운전이 중요합니다, 운전할 때는. 이게 어제도 말했지만은, 내가 피해자가 돼서 보상금을 받더라도 다치면 아프잖아요, 그죠? 그 보상금 안 받고 안 다치고 건강하게 오토바이 타는 게 훨씬 낫죠, 그죠? 다치면은 무조건 손해인데, 돈을 받든 안 받든 그런 거 떠나서.
또한 번은 가는데 너무 황당한 게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건널목. 편도가 2차선이니까 양쪽으로 하면 4차선이겠죠. 가는데 이제 파란불이 됐어요. 난 가면 되는데 저쪽 끝에서 뛰어오던 아주머니가 빨간불인데 뛰어간 거야. 근데 저는 이제 멈췄죠. 그래서 그렇게 막 무단횡단을 쳐도 무단횡단 한 사람이 피해자 되는 거잖아. 제가 가해자 되는 거고. 물론 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친다고 해도. 그래서 있었는데 제 뒤에 버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버스를 타려나 봐. 한 3분의 2 정도 걷는 다음에 내가 앞에 서 있는데 내 앞에서 막 손을 흔들어 막그 버스를 향해서. 버스만 보고 난안 보고. 근데 내가 못 가잖아요. 그 아줌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 가다가 혹시라도 뭐 백미러로 그분 손이라도 건드려 봐. 바로 입원할 거 아니야. 그죠? 한 삑삑을 그냥 경전 한세번 올렸네. 짧게 막 기분 나쁘게 빵 그러진 않고요. 짧게 한세번 정도. 그제서야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땡기더라고. 빨간불에 걷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죠? 도로를 막고 손을. 너무 황당해서. 그냥 뭐 그런 거 빼고는. 오토바이 타는 거 자체 재밌어갖고. 게임 봐도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오토바이 타는 게. 그냥 뭐 오토바이든 자동차든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 만두도 맛있고 탕수육도 맛있고 너무 맛있네요. 인물님 나오셨나? 인물 식당님? 저또 찍먹.
물 좀 마실까요? 아, 너무 맛있다. 아, 짜장면 소스 진짜 맛있다. 요거는 이제 직접 했겠죠, 저? 맛있네요. 주방장님이 잘하시구나. 요즘은 이제 배달 음식들 다 비싸가지고 그나마 이제 좀 뭐 가성비로 시킬 만한 건 중국 음식? 하고 뭐 짜장면 짬뽕 뭐 이런 거랑 치킨 정도? 그 외에는 다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탕수육 소스도 새콤달콤하고 맛있네요. 참 탕수육 소스는 맛있는데 남으면 쓸데없어. 그죠? 밥 말아 먹기도 좀
밥만 먹기도 좀 애매해서. 밥만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저 살에 걸려가지고. 오, 뭐 예쁘네요. 아, 한주라운님 반갑습니다. 배가 부른데 계속 손이 가네요. 맛있어서. 이제 마지막 난도 예사를 찍어서 예.
아,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 오래간만에 자장면하고 탕수육 먹으니까 정말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먹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